뭐 명품을 선물했을 때와 저가품을 선물했을 때 김건희 여사의 반응이 달랐다고 지금 최재형 목사가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최재형 목사가 선물을 준비한 건 모두 5차례입니다. 예. 그중 2차례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디올과 샤넬 명품 선물이 2차례였고요. 예. 지난해 7월에는 5만 원 정도 하는 술과 자신이 쓴 책을 선물했는데요. 이때는 만나자는 요청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. 예. 약속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최 목사가 코바나 컨텐츠를 방문해서 맡기고 돌아옵니다. 이때는 김건희 여사가 다음날 선물 잘 받았다. 아, 네. 이렇게 답을 합니다. 8월에는 6만 원 상당의 위스키를 다시 선물하는데요. 이때도 약속을 잡지 않고 코바나 컨텐츠를 방문해서 위스키를 경호원들에게 맡기고 옵니다. 며칠 뒤최 목사가 잘 받았냐? 이렇게 카톡으로 질문하는데 흔히 읽씹이라고 하죠. 김 여사는 메시지를 읽고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10월에는 앞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스카프, 점퍼, 후드티, 이런 일반인들이 입는 평범한 의류를 선물로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 사진을 보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결국 최 목사는 이 의류를 중고시장에 처분했습니다. 전달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고. 그러니까 명품 사진을 보내면 비교적 반응이라는 게 빨리 오고 응답은 왔었는데 차이가 있긴 해 보이긴 합니다. 실제 그런 것 같고요. 근데 뭐최 목사가 면담 요청을 한게 10여 차례나 된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최 목사는 선물을 준비했을 때에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선물 없이도 면담을 요청한 적도 많습니다.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카카오톡으로 티타임을 갖자 이런 면담 요청을 한게총 10여 차례 정도 되는데요. 김건희 여사는 이를 대부분 무시했습니다. 답을 하지 않거나 읽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.